제일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 삼겹살집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일본 삼겹살집은 격식을 좀 차린다는 느낌이랄까 뭔가 한국처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고 아쉬운 게 좀 있다면 오늘은 3월 3일 한국에서는 삼겹살 데이잖아요. 일본에서 한번 삼겹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고고. 냄새 진짜 삼겹살집 냄새 나. 삼겹 아 탑에 타는 거는 아니지. 아. 파주리. 콧날이 아마이잖아 이거. 삼겹살 밑에 봤어요 밑에 봤어요. 삼각김치 부린 삼겹살. 마늘도가 나이죠. 그러네 마늘이 없구나. 아이고. 진짜 삼겹살. 고기는 진짜 삼겹살인데 소스 떡과가 치가우니까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김치가 고맙습니다. 한국대와 삼겹살이 100리나 400원 슈리닝 똑같아 그냥 뭐 혼자 간단히 있는데 이거는 완전 레스토랑 미타이 너무 맛있어. 역시 야 역시 김기현씨 성대모사예요. 김기현씨 성대모사 해보세요. 김기현씨께요. 뭐야 간장치킨 하자. 간장치킨 맛입니다. 고맙습니다. 코리 사이고노 히토가 스구 카레 아타라시 카레시 손나 토토가자가 토토? 다스케 뜨거다세 여러분 살려주세요. 코리코가 이렇게 술을 먹고 싶어하는 거 시작한 그리코 먼저 먹어. 아 그리코 먼저 먹어. 헐 뭐라고요? 이만 낫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우리 거는 솔직히. 솔직히 우리 거 혼돈이. 하얗고 조지야. 삼겹살을 먹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 삼겹살집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일본 삼겹살집은 격식을 좀 차린다는 느낌이랄까 뭔가 한국처럼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고 노래가 계속 한국 노래가 나오고 아쉬운 게 좀 있다면 고추가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대체로 반찬 같은 것들이 다 매운맛보다는 짠맛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먹어봐야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참이슬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간다! 에? 콧나이 선물이야?
ごちそうさまでした。ごちそうさまでした。ソウルさん、ごちそうさまでした。嘘、嘘、嘘、嘘。